국회 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당초보다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요. 현장 간사가 협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간사협의할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안을 내실 것을 로 가서 오늘 이제 법안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이 유치원 관련법입니다. 근데 아직 법안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이걸 어떻게 논의를 할까를 먼저 법안에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상황이나 사정 설명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 들고요. 오전에도 우리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하다가 그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논설에 대해서도 사과를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서 의원들 간에 상의되는 결과가 저희들도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곧 정리되는 대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다소 지체되고 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박상도 의원님 같이 말씀인데 듣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신 것도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좀 의견 조율하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문제. 지금 이렇게 뭐 오늘 중이면 2주나 기다려서 오늘은 당연히 법안이 와서 자유한국당이 바라던 대로 병합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는 건 저는 그냥 여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여야 다른 위원들에게만 죄송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면이 안 가는 일이고 전체 국회 상황에서 봐도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정기국회 안에 그 이 유치원 관련 3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발표까지 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잘 납득이 되지 않죠. 두 번째로는 지난번 우리 공안심사 회의할 때 그 얘기 다시 안 하더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심사하자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주장도 좀 납득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중재도 하시고 우리 인재관에서 중재를 하시고 하면서 했던 게 1차 때 없으니까 다음에는 하자 이렇게 해서 2차 때는 반드시 하자고 했는데 그날도 또 이 전체적으로 양보하고 시간을 2주나 기다려서 오늘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는 뭐 거의 끝이라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협의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있는 대로 원래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법안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법안이 합의하에 지금 처리해야 될 이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보안진단 소위 위원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서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박영 의원님 말씀하셨죠. 혹시 다른 분들 12월 초까지는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또 다음 양당 그 대표들 간에도 이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의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그 법안소위 당선도 예정되어 있죠. 아마 최대한 저희들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월요일 그때 가봐야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처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제 사견으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발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그 법안은 발의가 안 돼 있지만 담고자 하는 기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리가 좀 멀리 있으신 상태일까요, 그러면? 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앞뒤 내용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모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12월 3일 날 정도의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3일 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12월 3일 날 반드시 논의가 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법안소위 위원들이 12월 3일 날은 유치원 관련 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모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지난 상황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듯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박상도 의원님 뭐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라, 나중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믿지도 않은 법안,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오늘 가져보셔야죠. 오는 것도 3일날도 뭐 그거 통과될지 안 될지 혹은 처리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를 자유한국당 안 했었어요. 법안심사소위는 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절차대로 올라와 있는 법들 하나하나 처리하고 논의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1, 2분권 유아교육법, 사회학교법, 학교급식법에서 무리하고 우리 법률체계에서 안 맞고 헌법을 위배하고 재정추계가 안 서 있고 교육부가 반대하고 이러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먼저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검토하셔갖고 가져오는 법안이 있으면 그거 그때 논의하면 되잖아요. 누가 그 논의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하시고 자꾸 이러세요. 3일날도 그럼 또 넘어가요? 인간사님 3일날 넘어가도 돼요 우리? 저는 그 동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근데 12월 3일날 우리가 법안소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박상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안소위는 어떤 법을 당연히 통과시키는 데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의원 간의 이견이 있으면 계속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제하에서 지금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지도부의 합의하에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하도록 합의한다, 하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있어서 그럼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법안소위의 의사진행대로 계속 논의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 계속 논의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저희가 아침에 회의 때문에 법안소위에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상당히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자구를 다듬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일에 논의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박상도 의원님께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유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전희정 의원님께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워딩을 조금만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의하셔서 7월 3일 월요일에 같이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센텐스로 말씀을 해주시면 하다 보면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검토하다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22월 3일 날 와가지고도 또 예산안이 처리 안 돼서 임시국회 열리고 여유 있고 본회의 한번 더 잡을게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법안심사소위가 교육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상도 의원님의 말씀이랑 전희 의원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더 이상 이걸 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냥. 저희들도 그건 존중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회의 때문에 떨어졌다고 양해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뭐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까? 12월 3일 날 어쨌든 청정대회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처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